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정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 자동차의 SUV 소렌토입니다. 상품성이 개선되어 분변경 모델로 출시되었는데요. 윤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뉴 소렌토는 2014년 하반기 출시된 소렌토의 부분 변경 모델로 전반적인 상품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존 소렌토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자동 변속기가 6단에서 8단으로 변경되고 R-MDPS 방식의 시스템이 도입돼 큰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그 결과 출시 이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그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주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카이주 독자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이 차가 카이주 독자님 차인데요. 소렌토의 장단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자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주의 열렬 독자, 서울 사는 유일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소렌토 차주시잖아요. 소렌토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를 알고 싶어요. 여러 차종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성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차량 금액이 여러 가지 옵션들 포함해서 4천 초반이잖아요. 그러면은 4천 초반이면 선택의 폭이 되게 많으셨을 텐데 굳이 소렌토를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 차에는 뭐 뛰어난 장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단점이 없는 차 같아서 다른 차보다는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뭐 혹시 추후에라도 중고차 뭐 팔게 된다면은 그때도 괜찮은 것 같아서 뭐 고르게 됐습니다. 실제 소렌토 차주가 되셨는데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장점은 편의사항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거. 네, 그게 좀 장점 같고 단점은 뭐 아직 오래 타지 않아서 아직 피부로 확 와닿는 건 없는데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오일이 저절로 증가한다는 거. 그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카이주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네. 독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형 소렌토 한번 외관 살펴볼게요.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사실 많이 없어요. 네. 그래도 뭐 굳이 꼽자면 이 헤드램프가 그 3구로 바뀌었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시인성도 좋고 좀 더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디자인적으로도 좀 세련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도 좀 안에 구성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범퍼 디자인도 좀 더 날렵하게 가다듬어진 모습입니다. 네. 측면 한번 볼까요? 윤 기자, 이 측면에서 네. 달라진 부분이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달라진 부분이 아무래도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바뀐 부분은 사실 없고 네. 이 지금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의 가장 상위 버전 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롬 휠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쵸. 예,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차주분께서 이 옵션으로 금액을 지불하시고 이 사이드 스텝을 달았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쪽을 밟고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달리는 부분인데 네. 보시면 덜그럭거려요. 이렇게 약해 보여요. 네. 이게 지금 뭐 제가 이게 올라타지 못할 정도예요. 솔직히 좀 무서워요. 부러질까 봐. 근데 이게 금전적으로 어쨌든 옵션을 다 추가하신 건데 그쵸.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후면 한번 보겠습니다. 후면에서도 특별하게 변화된 부분은 사실 찾기 어려워요. 네. 그래도 굳이 찾으라면 이 머플러 디자인이 드디어 돌출형으로 밖으로 나왔다는 부분 네. 이 부분이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LED가 들어갔고 안에 부분이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까요?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전동으로 트렁크가 열리고 뭐 한눈에 봐도 되게 넓죠, 그죠? 네. 네. 그 소렌토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렌토 이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거. 이 점이 많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쵸. 폴딩 한번 해볼까요? 네.
다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땡기면은 폴딩이 돼요. 그러면은 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네. 나오고 이 그 턱의 높이도 그쵸. 크게 차이가 없어서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2열 좌석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의 2열 공간은 성인 남성이 타도 충분한 공간이에요. 네. 근데 윤수정 기자가 일단 탔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어때요? 우선 일반적인 시트의 느낌이나 그냥 착좌감 같은 것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장점으로는 이게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장거리에서 편안하게 가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뒤로 많이 뒤로, 젖혀져요. 뒤로 확 끝까지 젖혀진 거예요? 네, 지금 네, 끝까지 젖혀졌는데 저도 앉아보니까 충분한 편안한 자세가 나오고 이 뒤로 한 번 더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네. 부분은 대단히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소렌토만의 특장점이다. 그리고 무릎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직접 타봐도 충분히 넓고 그 남자 셋이 뒤에 탄 적이 있는데 편안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인테리어 한번 살펴볼까요? 인테리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윤 기자가 보기 어때요? 우선은 센터 페시아 부분들이 네. 조금 단촐한 느낌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필요한 기능들은 다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딱 보기 좋게 되어 있고 버튼들이 좀 큰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눌러보면은 뭐 좀 한 번에 딱딱 눌리는 네. 느낌? 명확하게 눌리는 느낌? 그쵸. 그런 부분이 좋고 그다음에 SUV답게 좀 이렇게 돌리는 그런 형상 자체가 감각 자체가 나쁘지 않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2.2의 가장 높은 트림이거든요. 게다가 그 차주분께서 옵션을 많이 그쵸. 넣으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맹온 그 컵홀더. 네. 네. 이게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 그리고 뭐 중간에 보면은 또 뭐 오토홀드라든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네. 스탑앤고 그다음에 카메라.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납 공간도 한번 볼까요? 네.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큰 수납 공간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조금 좀 특장점이 뭐냐면 아이고 지금 맞으시네.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네. 이렇게 꽤 깊어요. 요거 한번 네, 들어봐 주세요. 굉장히 깊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상당히 깊은 공간이 뭐 짐이 좀 있으신데도 네. 불구하고 여유롭죠, 그죠? 네. 네 얼른 닫아드리세요. 네. 얼른 닫아드리시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 계기반 부분이 되게 시원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 속도계나 이런 부분이 잘 보여요. 네. 고속으로 달릴 때도 내가 몇 킬로로 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잘 보이고. 아, 또 하나 또 좋은 점은 이 스티어링 휠 형상이 SUV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휠 디자인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쵸. 예, 그리고 또 이 가죽이 아주 좋은 가죽은 아닌데 그래도 손에 잘 잡혀서 네. 운전하는데 좀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인테리어는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고급스럽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그렇죠. 좀 네. 편안하게 주행하기에는 적합한 인테리어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누르기도 편안하고 네. 그죠? 네. 이제 주행하면서 뭐 착좌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